뭐야, 난이도도 바꿀 수 있네? 난이도 바꿀 수 있는 거 보면은 딱히 그냥 저건가 보다 데미지만 세지고 그런 느낌인가 봐. 레일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저거는 뭐야? 응? 아, 방향 바뀌는 거구나. 띠용, 띠용. 임프로비움. 방금 약간 리아의 골이 트라우마 떠오를 뻔했다. 아, 잠만. 아, 조작 불편하네, 이거. 이건 아니구나. 오늘은 그래도 점수 좀 올렸죠. 아무 때서나 점프가 되나? 그러네! 아, 리아의 골이 생각나. 아, 괴로워. 올라간다. 이 게임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기억들이 괴로워요. 메탈리움. 건전 연습도 하긴 해야 되는데. 건전한 중괄호 방송. 예전에 다 왔던 맵이구나. 숨겨진 길도 몇 군데 있을 텐데. 사막은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그거 참 꿀팁이네요. 봉봉. 클래스 해업.
이게 클라스라. 네, 민초 도더님 반갑습니다. 민초. 자동 저장 안 되는 게임이라니. 그대는 시대의 흐름을 아직도 모르느냐? 모르느냐? 모르는가? PC방에서 슬더스 하셨어요? 이거 뭐야? 대다, 나 버렸던 그 선장. 야, 나와라. 네가 날 버려? 돌아오긴 했는데 쌈바를 찾을 거야. 엄마는 의심이 많아졌어. 로빈?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 폰터스 못 봤어? 우주인을 보러 간다면서 나갔어. 우리 애를 찾아줘. 아니, 나 방금 보자마자 내 욕해놓고 진짜. 염치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진짜. 낯짝이 저렇게 두꺼워서요. 그 아저씨 결국에 죽었네. 니트로님 반갑습니다.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아저씨는 결국에 죽었군. 위도 경도. 컷신이다. 뭐하는 애지? 뇌는 젊게 유지하도록 해. 갑자기 인생 훈수도네. 메탈리움을 입수했다. 뇌는 안 늙는다면서요. 님들도 뇌를 젊게 유지합시다. 뿅뿅. 네, 뭐 몸은 늙어도 뇌는 젊어야 되지 않겠어요? 펑. 테크니움을 입수했다. 저거 볼 때마다 번개의 돌 같은데. 피카츄. 으앙. 뭐지? 띠용. 여기 일방 통행이었구나. 아이고.
이 게임 되게 캐릭터 캐릭터는 귀여운데 뭔가 되게 심오하다고 해야 되나? 해괴한 그런 것들이 많네. 스토리라든가 저 몹들 생긴 거라든가 애가 뭘 봤다고 아줌마가 그랬지. 저거 아니냐. 근데 보면 귀여운 거랑 징그러운 거랑 조합하는 게 많긴 해. 어떻게 보면은 저거 언더테일도 약간 그런 쪽이고 언더 저거 엔터 더 건전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귀여운 거랑 징그러운 거랑 섞어 놓은 것들이 많아. 그랬어. 당신은 대체 누구죠? 계속 말했잖아. 똑똑한 사람이라고. 달에서 온 사람 아니영?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 얘기 좀 나누자니까. 이상한 우주인이네. 저는 우주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입고 돌아다닐 수 있죠? 바보 아니야? 인간인가요? 그래.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세계관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응? 내게서 떨어져. 왜 다짜고짜 총질이시죠, 님? 아, 길게 세네. 어떡하라고. 모든 면에서 두드리라는데 위에서 밑으로는 어떻게 때리는 거야? 얘 약간 불곰 같기도 하고. 뭐든 말해요, 베이비. 위랑 아래에서 이거를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답답하네. 야, 분수 좀 똑바로 해라, 너 임마. 위랑 아래에서 어떻게 부르냐고, 저거를. 아, 답답해. 왜 안 죽었어? 그냥 좌우에서 조폐라는 소린가? 아, 양쪽에서라고 말하라고. 모든 면이면은 뭐 임마 어? 육면체 아니냐 너? 문과 꼬맹이 저거.
일로와봐. 저기 위에 체력 있으니까 그냥 계속 두드리면 되나봐요. 근데 양쪽에서 두드려야 되니까 체를 좀 이쪽으로 유인을 해야겠다. 아 이건가? 아 이거구나. 이번엔 대체 무슨 짓을 할 속셈이죠? 어떻게 된 거지? 모두 다 가둬버리겠어 이 괴물들. 아, 응? 이 아저씨 살아있네. 아, 공기가 나 죽는다. 탑에 돌아가야 해. 너도 첨탑의 망령이니? 날 찾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텐데. 로빈, 너야? 엘로 아직 살아있었네요. 난 다 죽은 줄 알았어. 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야? 둘 다 죽었어.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앗, 너 시둔. 네 친구니? 에버, 그 점은 신경 쓰고 있으니 걱정 마. 로빈 오빠라고? 그냥 둘러대는 거지. 기계를 돕게 시키다가 잡혔다고 그랬지? 해바라기 아가씨. 낡은 검. 조직 본부. 아니, 구하러 가야 돼.
선장님이다. 입좀 다물어 봐. 아, 여기 인내들 입에 올라오기 좋아하네. 나중에 저 녀석 배에 올라타자. 터코사를 끌고 갔어. 편지 전달해주는 퀘스트도 하나 있었는데, 고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저거 열쇠 어떻게 먹는 거지? 편지 배달하는 곳이 여기였구나. 저기 위에 올라가는 법은 아직 잘 모르겠다. 저 선장은 뭔가 알고 있어. 항해는 불법이야. 타도 되겠지? 본인이 지금 범법행위하고 있잖아. 불법 침입해서 뒤져보고 있고. 조직은 규모가 크지 않대. 대륙의 형태가 또 달라졌다. 자전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나는 세계 지도를 만들 것이다. 행성의 척추가 뭐야? 요즘 세상에 세계지도를 만들려는 이유는 행성에 뭔가 비밀이 있나 보네. 으악,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미안해. 넌 나한테 총을 쐈어. 현재 상황에 만족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건 사명이다. 쇼크우드의 지도를 만들 것이다. 무시무시한 조직탑이 있다. 열쇠 훔쳐가도 돼?
남의 열쇠 함부로 가져가네. 요 게임이요? 플랫폼은 메트로베니아? 액션 어드벤처. 사실 트위치 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메탈륨. 아, 스위치 살까? 이브이 피카츄. 사실 뭐 사봤자 그렇게 열심히 할것 같진 않아. 포켓몬에 그렇게 올라가야겠다. 여기는 지금 오는 곳이 아니네. 별론가요? 포켓몬 자체가 파고들 만한 요소를 제외하면은 저연령층 대상 아닌가? 헤비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이제 포켓몬 배틀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제외하면은 네, 몬스터 볼 던지는 게 저걸로는 안 되나요? 버튼으로는 안 되나 봐요. 꼭 컨트롤러로 많이 해야 되나 봐요. 블록락 지방의 왼쪽을 좀 나아가. 그러면은 나 반대쪽으로 왔네. 아무 생각 없이 여기로 왔다. 닌텐도는 너무 새로운 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 그거 다 수익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기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라서 마냥 욕하기는 그렇긴 한데. 그 새로 나온 것들이 충분히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플스5는 한 2, 3년 지나야 나오려나? 블록락이 왼쪽이지. 그냥 옆으로 쭉 가라는 얘기구나.
그래도 프로 한 2, 3년 있다 나오지 않을까요? 발표만 지금 한 거고. 4K 1080 60프레임 뭐 이런 거 다 나오더만. 근데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프레임 같은 거. 스커즈님 반갑습니다. 기기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어떻게 만들었냐가 다른 거잖아. 반대쪽이네. 스위치가 4K 송출이 안 되지 않나? 되나? 네, 모험이오리를 이끌었거든요. 로빈 혼자 보낼 수 없다. 네가 뭐라 생각하든 알 바 아니야. 로빈을 지킬 거다. 먼저 가 있었네. 쇼크우드. 오, 안녕. 여긴 모험할 만한 곳이 아니야. 쇼킹한 곳은 아니지만. 조직의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집에 들어갈 땐 조심하라고. 조심하는 게 어디서 모르면 맞는 거지. 아! 도중에 끊기네. 전기라면 반응해. 프로비우스 생각난다.
뭐야 저건? 가진 거 다 내놔. 내 렌치가 네 뚝배기를 깨기 전에. 아, 이런. 저기는 위로 올라가는 곳이고. 여러분은 특별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일반인에게 발설하지 마십시오. 전기 기어를 착용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아, 안 돼. 아. 이거 뭐 어떻게? 아니. 이 게임이 은근히 동선이 좀 그지 같아. 아니. 플래티넘에 넣네. 오우. 열쇠표라는 곳이 어디였지?
머리를 노리면 잡을 수 있구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 매달리는 건가? 저걸 뭐야? 아, 그냥 때리면 되는 거야? 반사하는 거구나. 저긴 어디야? 오이. 아, 제가 보스인가 보다. 잠깐만, 여기 맞아? 여기 맞지? 맞으니까 저런 거 나왔을 거 아니야. 보스 예고편. 저장하고 해야지. 넌 누구지? 열받은 눈사람이다. 추가. 뭐지? 뭐지? 퍼즐 같은 건가? 아, 저거 깨시 블록을 제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구나. 갑자기 분위기 퍼즐. 제거가 완료되지 않은 지령에 대한 실행을 엄금합니다. 폭탄을 세 발이나 맞췄지만 사실 쟤네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겁니다. 놀랍군. 오른쪽 위에 먹으러 가야 돼.
우드. 우드를 먹었으니까 우드 득임. 아이언 하트. 공격을 피할 수 있다. 렌치 회전 시간이 길어진다. 쪼그린 상태로 휘두르면은 회피가 가능하다. 아이언 하트랑 메탈리움. 원인은 아이보리일 거야. 아, 이거구나. 임프로비움. 동굴 청소 작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금세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뿜악! 뭐야? 이것도 퍼즐인가? 아, 이거 왜 안 되냐? 누구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데? 아,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안 터지지? 이걸로 안 밀어지면은 답이 없는데. 왜 안 되지?
폭탄으로 저거를 때리는 건가? 왜 이게 안 되지? 와우, 죽을 뻔.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 씨. 아. 어처구니가 없네. 와. 그래, 이거를 밀 수가 없으면은 이게 풀 수가 없지. 이거 위로 밀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여기가 아닌가 보다. 토목님 나갔습니다. 양 옆에 말고 밀 방법이 없나 그러면?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야, 아, 그냥 가만히 서서 쏘면은 저기 맞으려나? 맞네. 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잘못한 거 같구나. 여기서 이거 돌리고. 요거. 아, 왜 안 돼? 왜 안 되지?
테크니온 메탈리온 끝이야. 그러네. 응? 너 왜 여기 있니? 자, YSD님 반갑습니다. 그니까요.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템 먹는 곳이었네. 퇴거 명령 내렸네. 그 어머님이란 사람 그렇게 대단해? 평범한 사람이잖아. 힘을 가진 사람이지. 조상님보단 낫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런저런 부분들 많이 건드네. 종교랑 사상이랑 이런 거 싹 다 여기서 얘기하네. 실제로 어머님을 본 적이 없어. 보고 싶지도 않아. 조상님은 모두가 만난 적이 있어. 사람은 모두 평등해. 신념이란 신기하게도 유동적이기 마련이지. 천벌인가? 이게 천벌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는데,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로빈? 집에 돌아가. 로빈 트라우마 스위치 켜졌다. 엘로 가족들도 다 이렇게 잃어버렸잖아. 가족들 맞나? 제발 집으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가 그럴 의무는 없어. 내겐 이제 너뿐이야. 혼자 두지 않겠어. 가자, 해바라기 씨. 아, 미나도 살아있네요. 그게 천벌인가? 보스전
2번인가? 그런 것 같아요. 커스텀 장비. 나 여기 있다. 냄새가 저기까지 나? 얼마나 냄새 나는 거야, 대체, 미나는? 나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좀 쉬고 있었죠. 여긴 비밀 정보도 있는 곳이야. 콜론이나 탑 얘기 말이죠. 신기하던데요. 규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두번 다시 지하에 내려갈 수 없을 거다. 그러시죠? 바스티온 꼬마의 명령 따위. 쟤들이 바스티온이야? 명령이다. 따라와. 멍청한 꼬마들 같으니. 바스. 뾰삐삐 뾰삐삐 뾰삐삐. 바스티온 사전 적듯이 있나? 전기 기사님 반갑습니다. 와, 얘는 슬라이딩 된다. 뭐야 저거? 아니 왜 검은 돌은 파괴되고 흰 돌은 파괴가 안 돼? 크툰 갑분전. 미나는 공중에서 내려뜨기로 한대. 으앙. 저거 수류탄 피하기 너무 힘들어. 잘 던지네. 아야, 아야, 위험한데? 어떻게 넘어가지? 귀엽다, 귀엽다. 석양이 친다. 데드아인데? 보스전인가 봐. 저장되는 걸 보니까. 아니? 모르면 죽어야지.
아이 뭐 어쩌라고. 아니 모르면 죽어야지 좀 그만해. 아니 왜 맞... 저희 끝으로 피하는 게 아니구나. 모임 모임 나 죽는다. 으앙. 아 짜증나. 네, 모르면 어쩔 수 없지. 다음번엔 피할 수 있겠다. 저거는 딜을 하는 게 아닌가? 후딜레이 긴 것도 적응 안 된다. 저거는 그냥 세 번 피하는 패턴인가 본데. 아닌가? 저것도 딜을 해야 되나? 어쩌라는 거지? 아닌가 본데! 어쩌라는겨? 이걸로 때린 건가? 이걸로 때리는 거 맞긴 하네.
아직 안 끝냈는데. 뭐 올라오는 거 아니야? 르누님 반갑습니다. 오이. 거기서 크툰을 스토리 진도는 정말 빨리 나가죠. 이 게임 자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전에 그 흰머리 이름이 크롬이었나? 걔는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네. 걔는 크롬이 아닌가? 로열? 아, 맞다, 로열. 걔는 어디 가서 뭐하고 있지? 걔가 꼰질러서 들킨 거 아니야? 크롬이 그 우통 까고 있는 앤가? 어, 아이보리 오일. 이거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좋은 배지 만들려면은 아이보리 오일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한 배지 만들 때는 다른 재료 필요하고. 슬슬. 이거 어떻게 올리지? 방금 뭔가 움직였는데. 여기도 상자 있네, 잘 보니까. 길을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봐야 되나? 반대쪽인가 보다.
이거를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 타야 되나 본데. 아닌가? 아닌가 봐.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아닌가 본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면은 저기서 전기 블럭을 들고 와서 저기 위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건가? 아, 이게 맞나 보다. 이거는 제일 동캠이요. 어이 뭐야. 아휴. 더 이상한 마리오 오디세이 같은 그런 게임 하나 있는데. 똥겜 오브 디 이어를 하면은 그게 뽑히지 않나 싶어요. 워티라고 하지? 워티 아닌가? 똥겜 시상식 있지만 이건 대체 어떻게 먹는 거야? 그 충격적인 게임을 모르시는군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꼴랑 이거 주려고? 러닝이 몸에 좋긴 하지만 너무 뛰는군. 난 구스타님? 끝내주는 비밀을 가르쳐 줄게. 프리랜서지. 난 의사야. 이 밑으로 내려가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아, 비켜. 비켜야 내려가지. 와. 비키라고, 씨. 아잇! 그지 같은 놈. 빠른 이동이 어쨌든 되는구나. 이거 왜 안 걸리냐? 이거 함성이야? 갑자기 플랫폼이 됐는데. 제가 했던 게임 목록은 딱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관리를 좀 할까 그랬나? 예전에 했던 게임들 영상도 대부분 날려먹었어. 이번에 아이코노클라스트는 좀 꼭 좀 유튜브에다가 박제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셀레스트요. 셀레스트는 황금 딸기밖에 없을 거예요. 방금 딸기도 따다 말았는데. 방금 딸기 그지 같아요. 아니, 저 방은 왜 있는 거야, 대체? 숲속 탑을 살펴보자.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단 얘긴가? 문예부도 날려먹고 저땐도 없고. 언더테일은 근데 방송하기 전에 했었어요. 그 시절 게임이잖아.
언더테일이 이제 3년 됐나? 저는 방송한 지 1년 됐고. 데모 때부터 바로 했죠. 영문판 데모로 했는데, 며칠 있다가 바로 한국어판 나오더라고요. 망할 거. 감동이 절반 줄어들었어. 그때 언더테일이 저거 텍스트 파일 요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막 텍스트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어화 작업이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글 패치 안될줄 알았지. 근데 며칠 있으니까 되더만. 되는데요? 아니,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힌트도 없냐? 지금 오는 곳이 아닌가? 여기가 먼저인가 본데. 아, 이거 트레일러에서 봤다. 고기 다지는 기계가 아니거든. 넌 기계로 다져버려도 되겠어. 뭐하냐? 저기 노란 색깔 저게 약점인가 보네. 악! 아 왜요? 아 그냥 피하는 거구나. 아이 뭐야? 신난다. 와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급정도 하지 마시라고요. 달렸는데. 아직 남아있군. 뭐 어쩌라는 거지? 잘했어. 아, 아니. 기계도 멈춰있는데 다음엔 데미지를 이거? 뒤로 지나가는 건줄 알았지.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좁혀낸 건가? 아씨. 글자라고! 네, 멈췄을 때 이걸로 하는 건가? 아, 맞네. 이 게임엔 설명충이 좀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약간 퍼즐 같은 요소로 남겨두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UI로라도 좀 표시를 해줬으면은. 아니면 조금 세련되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개인적으로 게임은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야, 저거! 하하하하하. 뭐야? 3단 변신? 아니구나. 해치웠어. 나만 두고 가다니 미안하다. 이거 일본 게임 아닌가? 아까 보니까 일본어 나오던데? 번역 오류인가 모르겠지만요. 아, 개발자 이름 보니까 일본인 아니던데? 아, 근데 일본어는 왜 있었지? 일본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했나? 아, 이거 PC인가? 스위치도 있나? 잘 모르겠네요.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계랑 돌아다니고 있었어. 조직 녀석들이 평소에 하는 일은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에게 성서 내용을 가르치겠다고 돌아다니며 들이닥치는 거야. 전도하는구나. 믿었던 대상에 대해 이분이 지금은 탑에 가야 해.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건 PC입니다. 미나 땅에서 솟아났다. 이 게임도 1인 개발인가? 7년인가 10년 정도 걸렸다던데. 사방이 전기 펜스로 덮여 있어. 출입구가 안 보이네. 펜스 위에 있는 창문뿐이야. 렌치로 뭐든 한번 해봐. 잠깐. 야, 전기 저기 나와 있는데 렌치로 친다고? 생각이 이미 없니? 이런. 정말 미안해. 해적의 행동을 보고 배웠어. 난 이해할 수 있어. 위대하신 그분의 대리인이 될 자야. 어머님을 닮았잖아. 나는 유일하며 특별한 존재야. 친구야. 왜 내게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막 생긴 우정 같은데. 어떤 친구가 마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고마워 로빈. 네 친구들에게 있어선 방해꾼이야. 난 이제 바스티온이 지긋지긋해. 바스 원체미니? 대가면님 반갑습니다. 어머님의 신전이야. 삼각형 건물이지. 일루미나티. 네가 탑에 들어가고 싶다면 안을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백도어. 이거 때려볼까? 에이, 별일 없네. 데미지라도 입을 줄 알았는데. 이 게임 한국 유통사 있는 거 보면은 정식으로
개발을 했을 텐데. 번역이랑 유통이랑. 아이들아, 이 선량한 자들을 탑 안으로 안내해라. 다 지명 수배자 아닙니까? 내가 용서했으니 거리낄 것 없다. 성인이시여,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뜻입니다. 나는 로열, 신성한 사도다. 내겐 권한이 있어. 그랬다간 영원히 죄인이 되고 맙니다. 내 알바 아니야. 송구하오나 아직 당신은 성스러운 힘이 없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 어머님과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 왜 박수 치고 있어? 아, 죄인이라서? 삼바를 찾고 그 남자를 죽이겠어. 이 게임 피지컬 요소는 별로 없어요. 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 네, 근데 저 옆에 덩그리드 해보셨잖아요. 덩그리보다 훨씬 쉽다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모르면 죽어야지지. 특별하게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아, 난이도 던그린드 반도 안 됩니다. 퍼즐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액션 요소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 구제불능이군. 다 로빈 덕분이야. 적당히 해. 나 탈옥했다. 부럽지, 얘들아. 뭐 놀라냐. 그러고 보니 이거 제목부터 우상 파괴자였지. 그래서 그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거구나. CCTV다. 렌치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 뭐라는 거지? 타이밍 맞춰서 때리는 건가? 아이보리가 고갈되니 약해지고 있어. 티켓을 갖고 있지만 두려워.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뿅뿅뿅뿅뿅뿅.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나를 매수하려고 했어. 돈 따위로 내 가족의 미래를 사려고 들다니. 누구세요? 행성 척추 계산에 할당된 인력을 축소시켰어. 척추 제어기도 줄어들고 있고 말이야. 나는 신성한 문자 해독에 집중하고 있어. 척추 기술을 쏟아 넣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른 세계 티켓을 갖고 있어. 학생이 아닌 이들은 모두 빨간 티켓을 받아. 빨간 티켓? 렌치 저기 있다. 아니 뭐 어쩌라고. 아! 왜 올라갔지 이거?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는 건가 보다. 머리 겁나 단단하시네요. 망했는데? 오이, 뭐야 이건 또. 어쩌라는 거야? 아니면 야이 진짜 이 게임에는 설명충이 절실하다. 설명의 소중함. 이거구나. 실버 워치맨. 렌치를 되찾았다. 뭐지 방금?
저거 따라가야 되나 보다. 일단 위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오른쪽부터 돌아보는 건가? 상자가 하나 있나 보다. 아, 정말. 여기 먼저 오는 게 아닌가? 전기 블럭이 한 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가까운데도 왜 발동을 안 하냐?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으로 한 칸 더 가는 건가? 아, 어디서 꼬인 거야, 대체? 아래층부터 뭔가 하면서 올라갔어야 했나? 그래도 일단 열쇠 얻었으니까
엘리베이터 아까 위에 올려놓고 왔지? 아... 아니... 너 뭐야 나... 앞정맨이야? 아, 참. 모르면 죽어야지. 자식, 별것도 아닌 게. 느낌표가 먼저 뜨면 뒤고, 그 반대는 앞입니다. 열쇠 여기다가 쓰는 거겠지? 잘라. 초월의 순간이 다가왔어.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님을 찬양하자. 네, 문양이 다 삼각형이라서. 일루미나티 생각난다. 어디야? 여긴가? 여기가 아니군. 여긴가? 이봐, 슈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다음부턴 좀 더 빨리 해줘. 이 기술 얘기를 할 땐 표현을 좀 더 고르는 게 좋아. 멀쩡한 재료는 없나요, 달린 듯이? 내가 가져온 건 이것뿐이야. 이게 딱 하나 남은 우선순위 연구자료야. 당장 작동할 수 있을지 보장 못해요. 이게 움직이려면 아이보리가 대량으로 필요해요. 제가 검은 장막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뭘 봤는지 들어주세요. 밖에 사람이 있었어요. 제발. 밖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여기 탑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아까 사건에서 저거 마린처럼 입은 애들이 행동하는 거 봤었죠? 뭐야 얘네. 이거는 어떻게 넘어가지? 아, 이거 부수는 거구나. 아! 밑에 뭐 있다. 아, 또 이거 다시 해야 돼? 와. 아니, 선생님. 말이 됩니까, 이게? 애초에 가봤자 더 이상한, 어? 머시기 리움 이딴 거 주겠지. 일로 와, 이씨. 아니네. 엄청 좋은 거잖아. 아이보리 오일이면 개꿀이지. 저장부터 할까? 뭐하니? 조용히 하세요, 꽁. 으아이. 엉금엉금. 그림책을 읽으면 미래가 상상돼. 내가 낳은 사람들이 꽃에 뒤덮인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빌고 있어. 어머님, 당신의 포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월의 날에 저의 가치를 발견해 주십시오. 옷이 특이하네. 난 침입자니까. 성역 밖에는 타락과 죄로 인한 인류의 역병과 고통이 만연합니다.
검은 장막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섞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원 상승이 완료된 후 새로운 세상을 번영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비 놈들. 진아랑 나는 운명의 짝이야. 번영과 행복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어. 돌아가는 거야? 위에서 뭔가 먹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내려간다고? 근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아이고. 식혈 구독. 벌써 10개월이나. 여기가 아닌가? 여기도 그거 있어야 되네. 전기블록. 다시 반대쪽으로 가는 건가? 왜 복잡스럽게 만들어놨어 이거. 아, 여러모로 불친절한 게임이야. 여기는 방금 올라왔던 곳이지. 한번 왔던 곳이니까. 아니, 전기 블럭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 답답하네. 여기도 왔던 곳인데. 아. 저희 위쪽인가? 저희 위쪽도 갔던 곳이잖아. 저기는 갔던 곳이 아닌가?
전기 블럭은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지? 여긴가? 여기 안 왔구나. 근데 여기 못 지나가잖아. 넌 못 지나간다. 전기 블럭을 얻고 나서 저기에 가는 건데. 역시 여기 위에서 내가 뭘 못 먹었나? 여기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나왔는데. 여기 어디에 길이 있는 게 아닐까? 미나의 씨앗 스턴건을 아 미친 제발 중요 아이템은 네, 맵이랑 좀 확실히 구분되게 만듭시다. 근데 나 갇혔는데. 아. 교체도 되는구나. 아까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가 길이 아닌 줄 알고 그냥 건너서 지나쳤나? 그러네, 내가 저기를 지나쳤구나. 위에만 뭐 있는 줄 알고 위에만 봤었구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지 이제. 뭐 이상한 날파리들 날아다닌다. 아, 여기 아니잖아. 원래 국민만 같습니다. 아야.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또냐? 패턴 추가됐다. 아야, 총은 안 맞는구나. 감옥 열쇠. 내려가서 애들 데리고 오라 이거지. SD님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애들 데려올 수 있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잠만 열어줘요. 여기가 아니구나. 길을 쓸데없이 복잡스럽게 놨어. 열쇠 가져왔어, 얘들아. 샷건과 열쇠를 찾았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였지? 나도 몰라. 언제까지 헤매기만 해야 할까? 열쇠가 필요한 곳이 어디였지? 열쇠 필요한 곳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아우 답답해. 아, 나 왜 지금까지 시도를 안 받지?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중간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저기 밑에 물음표 저기로 가는 건가? 아, 개, 그지간네, 진짜. 밑에 저거. 아. 근데 여기 밑에는 맨 처음에 갔었던 곳이거든요. 여기 다 막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밑에 길 하나 있었지.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인프로미움이잖아. 여기 끝에 뭐 중요한 거 있었던가? 아, 저기 있네. 아, 진짜, 씨. 길 제정신인가? 그들이 날 해치진 않을 거야. 난 강하지 않지만 넌 아니구나. 렌치를 업그레이드 해줄까? 충전 상태 소시 누르면 스파크를 남길 수 있어. 폭탄이나 미사일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지. 케미코 컨트라 동료들을 만나면 안부를 전해줘. 이제 아이보리 두 개 있기 때문에 회피를 찍을 수가 있어.
나중에 회피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 저장하는 곳에 가야 가능함. 쟤왜 여기냐. 쟤들이 저기로 가는 걸 보면은 나도 여기로 가는 게 나다. 이제 아까 오른쪽 층 중에 저 위로 가는 길에 저거 스파크 있는 곳 있었죠? 거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열쇠 이번엔 또 어디로 쓰지? 지도를 보자. 저기 물음표 떠 있네요. 길을 어렴풋이 알려주기는 하는구나. 근데 저기는 또 어떻게 가죠? 여기가 맞나? 여기도 아닐 텐데. 아니구만. 아, 이게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니까 동선이 그지 같아, 진짜. 아니. 차라리 워프를 만듭시다. 아니면 그냥 사다리로 이동하게 하든가. 저걸 건드리면 어디가 바뀌는 거지? 어딘가 바뀌긴 했을 거야. 저걸 켰으니까. 그게 어딘가는 모르겠지. 아, 이거구나. 열쇠 마지막 한 개 남았다. 어이, 뭐야, 너거. 약간 스펀지밥 같은데. 재롱잔치 같은 건가 봐. 성스러운 삼각이 그대를 이끌고, 오직 어머님만이 걸음을 멈출 수 있네. 그릇된 가르침을 꾸미는 자는 자신의 친구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어머님의 분노에 떨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지, 윙크? 왜 그래, 채터? 이거 즉흥극 아니야? 하지만 오늘 연극은 희극이 아니지. 오늘 네 치아는 비극적으로 말이 많군. 긴급 소집을 내린 이유는 아주 무시무시한 대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야. 죄인 역할인가봐. 아, 쟤 죽었지? 탑의 뒷문을 들어서 여기까지 돌아왔으나 자신이 더러워졌음에 후회만 들어가네. 스타웜에게 자신의 처벌을 간청했지.
방금 중요한 데서 나왔는데? 우리의 신성한 첨탑을 만든다. 우리는 번영과 사랑으로 단결한다. 첨탑. 흉측한 욕망에 빠져버렸다. 너는 우리에게 역병 같은 존재다. 역병의 첨탑에 슬더스에 나오는 거다 나오는구만. 예, 맞습니다. 네가 밖에서 본 것은 슬프게도 너의 모든 것을 좀 먹고 말았지. 어떻게 그 후회를 증명하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나? 너는 이미 알고 있겠지. 하나뿐이다. 저는 병입니다. 죄송합니다. 헐. 밖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온 자는 다 이렇게 되는 거다. 미친 사이비들. 다음 물음표는 적입니다.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엿같은 엘리베이터. 시가 떨리네. 해골은 되는데 딱히 부서지진 않네요. 된다. 저 열쇠 어떻게 먹냐? 아, 깝깝해. 씨. 진짜. 아유. 일단 회피 쪼그린 상태로 휘두르면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아이 아이 회피의 무적이라니 갓겜이군. 근데 이 게임에서는 이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써보자. 지금까지 했던 전투를 봤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었어. 여기가 이제 새로 열린 길이구나. 아니 이거를 어떻게 유저가 다 기억하고 있냐고. 동선 수준 봐라 진짜.
점검하러 돌아다니는 중이야. 그럼 이제 열쇠 다 모았고, 쇼가 끝나기 전에 자기 구역으로 돌아가. 학생들한테 저렇게 세뇌하는 거구나. 임프로비움. 끝이야. 그러면 저기는 또 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열쇠 3개 모았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아까 거기 잠긴 문 3개 있는 곳 거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길을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을까? 아무 원질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진짜. 이런 건 없는 게 나아. 인정합니다. 또 인정합니다. 아니 진짜 힌트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어딨냐 진짜. 아이 그냥 피하는 거구나. 내가 저거 때릴 방법이 있나? 그냥 피하는 건가 보네. 아이 그럴리가. 아. 딜 욕심이 이걸. 뭐야 땅 치는데? 난다라 무시무시하고 엄청 빠른 닌자? 닌자가 뭐야? 동화긴 한데 닌자들은 하늘을 날거나 거대한 용을 수원해서 싸운다고. 리즈노 헤노크라에 다들 닌자와 사무라이를 구분하길 어려워하지. 진짜 아무 힌트도 안 주고 저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어딨냐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아이보리가 바닥났습니다. 진정해, 그는 관찰자일 뿐이야. 연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시간 내 모든 준비가 끝날 거다. 가설일 뿐이잖아요.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종말이 다가온다. 50년만 있으면 붕괴할 거다. 나가. 그레이의 티켓을 어떻게 하실지. 너몇 살이지? 네? 멍청한 병사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나친 제어 탓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지. 제어하기 힘든 존재를 병사로 삼았지. 어린애다. 병사한테 다들 꼬마라고 얘기하는 언급이 있었지. 주인 없는 티켓이 있다면. 세 명에 대해 왜 보고하지 않았지? 감시 카메라가 망가졌나? 신문과는 아직 안 왔나? 당장 꺼져 피곤하니까. 해적 여자. 거의 중대장급. 저거를 가져올 방법이 없지. 씨앗 내가 들고 있는데.
아니, 나 씨앗 있잖아, 씨앗. 뭐 어쩌라고. 보여. 아니, 개구멍이 있었잖아.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아슬아슬했군, 이제 끝이다. 목을 비틀어주마. 안 이건 대체? 분명히 참이요. 나도 마침 같은 질문을 하려던 참이다.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던 젊은 정비공이군. 뭐, 상관없어. 이 남자에게 대체 무슨 만행을 저지른 거지? 죄인은 그자의 집 아니면 신성한 절차를 밟은 후 처형하라고 성서에도 나와 있을 텐데. 운명의 자며 감정적인 살인은 용납받을 수 없어. 오늘은 죽을 날이 아니야. 이 탑이 뭔지 말해주지 않겠나? 상관인 장군에게 모든 행동을 보고할 수 없단 말인가? 컵한 잔의 아이보리로도 한 구역에 일주일 동안 빛과 온기를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아이보리가 부족한 상황에 이 탑이 얼마나 많은 아이보리를 준댔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께서 그렇듯 배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이 남자를 치료하게 해줘. 그럼 모두 입 다물고 지나가 주지. 어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이 게임 진짜 스토리 종잡을 수가 없네. 뭔데 대체? 저 앞정 대가리 누구야? 실버 와치가 쟨가? 티파니 블루. 아무튼 왜 여기 앉아있지?
로빈은 나를 계속 도와줬어. 로빈은 살아있어. 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법은 찾았어. 씨앗으로 에이전트를 죽일 수 있었지. 네가 가야만 하는 이유는 잘 이해했어. 남들은 네가 도망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친구를 구한다는데 막을 순 없어. 하지만 그럼 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 자신을 가져. 둘은 무슨 사이야 대체? 언급이 없네. 아까 넌 강해져야 해. 어두운 동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